리딩버디 3 4-2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중요한 부분들 미리 표시해 두었어요. 오케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We sometimes find all the food in our refrigerators and we usually throw it away. 우리가 가끔씩 발견한단 말이죠. We sometimes find. 누가? 우리가 뭐 한다? 가끔씩 발견한다. All the food를 어디에서? In our refrigerator에서 우리들의 냉장고 속에서 and we usually throw it away 우리가 보통은 그것을 throw away 버린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오케이 그래서 sometimes find 빈도부사에 대한 얘기 자세하게 다루겠죠. 가끔씩 발견한다고요. 그 다음에 또 usually throw it away에서 가끔씩 그것을 버린다 또 빈도부사에 대한 얘기할 거예요. sometimes 하고 다음에 usually 둘다 빈도부사죠. 가끔씩 발견하고 보통은 버린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네. find라는 일반 동사 앞에 빈도부사 왔습니다. 빈도부사의 위치 중요하다고 했죠. 빈도부사 sometimes 뭐 usually 뭐 이외에도 never 같은 것도 빈도부사였어요. 절대로 하지 않는 거. 그다음에 뭐 always 이런 것도 빈도부사였죠. 항상 하는 빈도 always never 절대 안 하는 빈도. 그 외에도 뭐 자주라는 빈도부사 있어서 자주, often 이런 것들 자주, often, never, sometimes, 뭐 usually, always 이런 것도 빈도부사고 일반 동사 앞에 지금 있습니다. throw away도 일반 동사고 find도 일반 동사죠. 오케이 그 다음에 is이 뭐 대신 왔습니까? is은 old food 대신 왔죠. old food 셀수 없으니까 단수 취급해서 is로 여기 받고 있어요. old food를 뭐 is은 the old food 대신 왔습니다. the old food. We sometimes find old food in our refrigerators and we usually throw the old food away. 그 오래된 음식을 버린다. 자, 근데 그다음에 but이 나왔어요. but In the future, 그러나 in the future 미래에는 저 but이 나왔으니까 뭔가 앞에 말이랑 반대되는 게 나왔죠. 앞에는 가끔씩 뭐 오래된 음식을 발견해 갖고 버린단데 but in the future, 그러나 미래에는 we will never throw food away. 우리는 절대로 음식을 버리지 않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하고 있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도 빈도부사 never의 위치가 조동사가 있으니까 조동사 뒤에 왔습니다. 빈도부사의 위치 한번 정리해 보면 not이 들어갈 위치라 했어요. 그래서 요것도 우리가 발견한다를 만들어 보면 we find고요. 우리가 발견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만들면 we don't find죠. we don't find. 그러니까 not이 들어갈 위치가 find의 앞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빈도부사도 find 앞에 don't가 들어갈 자리, not이 들어갈 자리하고 똑같은 자리에 있죠. 마찬가지 usually 같은 경우에도 뭐 우리가 버린다라는 말은 we throw away 이렇게 하죠. 뭐 it 집어넣으면 우리가 그것을 버린다. throw가 빈도부사고 버리지 않는다 할때 여기에다가 we don't throw it away 우리가 그것을 버리지 않는다 할때 여기에 속에 do가 들어 있었으니까 do랑 not이랑 합치고 이렇게 우리가 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만들죠. 그러니까 여기도 usually의 위치도 똑같이 not이 들어갈 위치인 여기에 we usually throw it away usually가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 부분도 보면은 우리가 버릴 것이다라는 거요 부분 합니다. 요 부분에 never가 들어가는 위치가 우리가 버릴 것이다는 we will throw food away 우리가 버릴 것이다죠. 여기다가 not을 집어넣으면 we will not throw food away. 지금 not이 위치가 will 뒤니까 빈도부사의 위치도 똑같이 never라는 말 여기다 들어가는 거죠. We will never throw food away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빈도부사의 위치는 not이 들어갈 위치하고 같다라는 거였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but in the future 미래에는 우린 절대 버리지 않을 거라고 했죠. 음식을 because there will be smart refrigerators. 그러니까 there will be 하면 there 뒤에 be 동사가 있기 때문에 있다라는 표현인데 조동사 will을 넣어서 있을 것이다고요. because라는 접속사까지 합치면 있을 것이기 때문에란 뜻이 된 거예요. 있을 것이기 때문에 because there will be 있을 거기 때문에 뭐가 있을 거기 때문에 smart refrigerators들이 똑똑한 냉장고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we will never throw food away 절대로 내 음식을 버리지 않게 될 거야.
우리가 절대로 음식을 버리지 않을 거라고 그랬고 버리지 않게 될 거란 이유가 because there will be smart refrigerators 있을 거기 때문에 똑똑한 냉장고들이 이러고 있습니다. 자, 근데 smart refrigerator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얘가 뭐 어떤 건지 이제 설명하는 글이 이제 이어질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smart refrigerators will have 스마트 냉장고들이 가지게 될 거다. 무엇을? 모니터들을, monitors. 어디에? On their doors. 그들의 문 위에 이 말이죠. 문짝에 모니터가 장착되어 있을 거란 얘기죠. And they will show us what is inside. 그리고 그것들이 보여줄 거라고 하고 있죠. 우리들에게 무엇이 inside에 있는지,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what is inside의 뜻은 무엇이 안에 있는지란 뜻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스마트 리프리지레이터가 뭔가 봤더니 오, 특이하게 모니터가 will have 모니터를 갖고 있을 거래요. 문짝에 on their doors. 그리고 they will show us 그것들이 우리들에게 무엇이 안에 들어있는지 어떤 음식이 들어있는지 말이죠.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줄 것이다. 그러니까 they는 뭐 대신 왔다. 그것들이 우리들에게 보여줄 거라 했으니까 더 monitors 대신 왔죠. 복수죠, 복수. monitors. 여기 복수죠, 복수. 여러 개니까 day로 받았습니다. And the monitors will show us what is inside. 그리고 그 모니터들이, 그것들이 우리들에게 무엇이 들어있는지 보여줄 거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They will tell us. 그것들이 우리들에게 말해줄 거랍니다. When our food is old. 그래서, 여기에 when의 뜻은 when 뒤에 묻지 않는 말 왔죠? 그렇죠. 그러니까 it, our food is이니까 it is old는 묻지 않는 말이고 이걸 is it old 했으면 묻는 말이었죠. 그러니까 when 뒤에 when it is old 했으니까 묻지 않는 말 왔으니까 when의 뜻은 때죠, 때. 음식이 오래되었을 때 우리들에게 알려줄 거란 말이죠. tell이 알려준다는 뜻을 썼어요. 계속해서 they는 더 monitors 대신 왔죠. 그 모니터들이 우리들에게 알려줄 거야. 우리들에게 when our food is old, 우리들의 음식이 올드해졌을 때 알려줄 거라면 아 음식 오래됐어요라고 tell us 해줄 거란 말입니다. 또한 also 또한이죠. They will buy. 아이고 미안합니다. 아이고 왜 이래? 지워야 되겠네. They will buy food for us. The monitors 대신 왔죠. The 여기서는 monitors보다는 smart refrigerators 대신 왔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니터 스마트 이것도 뭐 smart refrigerators 대신 왔다고 봐도 돼요. Smart refrigerators will tell us when our food is old. 그래서 스마트 냉장고들이 우리들에게 when our food is old 해졌을 때 우리의 음식이 오래되었을 때 알려주고 또한 스마트 리프리지레이터들이 사줄 거다. 무엇을? 푸드를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음식을 사줄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your refrigerator will say 너의 냉장고가 말할 거야. Your milk is too old. 너의 음식이 너무 오래됐어. 아, 너의 우유가 너무 오래됐어. too의 뜻은 두 가지 뜻이 있죠. 너무란 뜻도 있고요. 또한 역시 이런 뜻 여기 쉼표를 빼고 또한 역시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너무 오래된이죠. 네 우유가 너무 오래됐어라고 말할 거고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스마트 리프리지레이터가 click here 명령문이네요. 여기를 클릭해 to buy new milk 새로운 우유를 구입하기 위해서 여기를 클릭해. 여기 to buy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줄 거예요. to buy. 여기를 클릭해라.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만들고 있어요. 여기를 클릭해라. 왜 클릭해라? to buy new milk 하기 위하여. 새로운 우유를 사기 위하여. buy는 사다란 뜻인데, 동사인데, 하다시인데, 하다시 앞에 to를 쓰면 보통 네 가지 뜻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사는 것, 사기 위하여. 사기 위한 사서 뭐뭐 해서라고 합니다. 뭐뭐 해서 그 중에 뭐뭐 하기 위하여라고 쓰였네요. 여기서는 여기를 클릭해라. 왜? To buy new milk. 새로운 우유를 구입하기 위해서.
What a smart refrigerator. 정말 똑똑한 냉장고군요. 요 what을 보고 감탄문 시작을 알리는 what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감탄문이 시작해요. 알리는 그런 겁니다. 정말 똑똑한 냉장고군요. 깜짝 놀라는 느낌표 왔죠. 감탄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걸 보고. 전체적으로 쭉 정리하고 자세한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We sometimes find, 우리 가끔씩 발견해, old food를 어디에서? In our refrigerators에서, 우리 냉장고 속에서. And we usually throw it away. 그리고 우리 보통 the old food를 버립니다. But in the future, 그러나 미래에는 we will never throw food away. 우린 절대로 안 버리게 될 거야, 음식을. Because there will be, 있을 거기 때문에, 뭐가 있을 거기 때문에, smart refrigerator들이. Smart refrigerators will have 똑똑한 냉장고들은 가지게 될 건데 무엇을 monitors를 어디에 on the doors 그들의 문에 모니터를 가지게 될 거고 and the monitors will show us 그리고 그 모니터들이 우리들에게 보여줄 거야 what is inside 무엇이 안에 들어있는지를 그래서 smart refrigerators 또는 the monitors will tell us 뭐 스마트 냉장고 또는 모니터들이 우리들에게 말해줄 거야 when our food is old 우리의 음식이 오래되었을 때 알려줄 거고 also 또한 they will buy food for us 그리고 그것들이 스마트 리프리지레이터들이 음식을 우리들을 위해서 구입해줄 거야 뭐라 그럴 거냐 Your refrigerator will say 그래서 너의 냉장고가 말할 건데 Your milk is too old 우유 너무 오래됐군요 Click here 여기 클릭하세요 요, Touch here 할 수도 있겠죠 요즘은 뭐 클릭 아니고 터치하면 되니까 Touch here 여기 터치하세요 여기 클릭하세요 To buy new milk 새로운 우유를 구입하기 위해서 What a smart refrigerator 정말 똑똑한 냉장고군요 이러고 있습니다 자 자세하게 살펴볼 것들 먼저 빈도부사입니다 빈도부사 앞에서 배웠던 거죠 배웠었기 때문에 자 요거 둘 중에 뭐가 맞냐 라는 거 골라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하면은 아마도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아이고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죠 그래서 난 절대로 화를 내지 않는다 라는 얘기 하고 싶은 둘 중에 뭐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대답하시는 거 아시죠? I am never angry. 그렇죠? 요걸 골라줘야 되겠죠. 난 절대 화내지 않아. 됐습니까? 잠깐만요. 이게 터치가 안 되네. 그래서 나는 절대로 화를 내지 않는다. 라는 표현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I am never angry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다가 나는 화를 낸다는 I am angry인데 여기다 not을 집어넣으면 I am not angry죠 그러니까 never라는 빈도부사 not 들어갈 자리에 똑같이 들어가서 절대로 화를 내지 않는다고요 그 다음에 자 이거는 무슨 얘기하고 싶냐 he goes sometimes냐 he sometimes goes냐 to the gym인데요 완성되면 그는 가끔씩 간다 라는 얘기죠 어디로 to the gym 그 체육관으로 이 얘기하고 싶죠 자 그러면 그는 가끔씩 체육관 간다 라는 표현은 이 둘 중에 뭐가 맞다 he sometimes goes to the gym 이죠 왜냐하면 이 옆에다가 그는 체육관으로 가지 않는다는 표현 써볼게요 그는 체육관 가지 않는다 라는 표현은 He doesn't go to the gym 이렇게 하죠 그는 체육관에 가지 않아요 라는 표현은 He doesn't go to the gym 그러니까 go라는 일반 동사 앞에 not이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똑같이 이 goes 앞에 sometimes라는 빈도부사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일반 동사 앞에 빈도부사가 들어간다고 했죠 그러니까 he sometimes goes to the gym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위에 거랑 비교하면 비동사 뒤에 빈도부사들이 들어가고요 일반 동사 앞에 빈도부사가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she can usually do it이냐 아니면 she usually can do it이냐 라고 하는데요 이거 완성된 답은 아니, 우리말 해석은 그녀는 가끔씩 usually가 보통이니까 보통은 그것을 할 수 있다란 얘기죠. 그러면 이거 둘 중에 뭐가 맞냐? 그래서 둘 중에 she can usually do it 이게 맞겠죠. 왜냐하면
자, she can do it 먼저 합니다. She can do it은 그녀가 그것을 할수 있다죠. 근데 여기에다가 not을 집어넣어서 그녀가 그것을 할수 없다라는 표현은 she cannot do it이죠. 잠깐만요. She cannot do it. 아이고, do it이죠. 그러니까 can 뒤에 조동사 뒤에 not이 들어가겠죠. 뭐 이거 can't라고 이렇게 줄였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조동사 can 뒤에 not이 들어가니까. 아이고, she can't를 잠깐만요, she can't do it 이렇게 하죠. 어쨌든 not 뒤에 아 can 뒤에 not이 들어가니까 똑같이 조동사 can 뒤에 usually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세 가지가 있는데 be 동사, 일반 동사, 조동사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be 동사 뒤에 또 조동사 뒤에 또 이렇게 be 동사 뒤에 들어가고 하지만 일반 동사 앞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걸 해보는 거죠. 나는 화안 났어가 뭐니까? I am not angry니까 난 절대 화를 안 내. I am never angry가 만들어진 거고요. 그쵸? 오케이. 그 다음에 그는 체육관 가지 않는다가 he doesn't go 중에 he doesn't go to the gym이니까 go 앞에 아까 전에 가끔씩이란 말 sometimes 들어가면 sometimes고 그 다음에 goes 가끔씩 간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둘 중에 뭐가 맞으니까 요게 맞으니까 이게 맞으니까 그래서 sometimes의 위치도 이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 그 다음에 이거 그녀가 그것을 할수 없다라는 표현 둘 중에 뭐니까 she cannot do it이죠. cannot do it이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빈도부사 뭐 usually 같은 거 넣고 싶다. 그러면 usually 이런 식으로 그녀가 보통 그것을 할수 있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not이 들어갈 위치가 빈도부사가 들어갈 위치라는 거 다시 한번 더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빈도부사의 위치를 정리해 보면 be 동사, 조동사 뒤, 그리고 일반 동사 앞인데 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결국 not이 들어갈 위치하고 똑같다. 오케이, 그래서 빈도부사 다시 한번 더 익혀봐야 되겠죠? 빈도부사는 절대 하지 않는 never가 있었고요. 가끔씩 하는 sometimes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자주, often. 그 다음에 보통은 일반적으로란 뜻의 usually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항상 하는 빈도인 always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to 뒤에 하다시가 오는 거. 이거 중학생이 되면 to 부정사라고 배우게 되는데요. to 부정사. 오케이. 지금 이제 방금 했는 건 요런 것들, sometimes, usually, never의 위치에 대한, 빈도부사의 위치에 대한 얘기한 거고요. 이번에는 click here to buy new milk에서 요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다시 앞에 to가 붙어 있으면 몇 가지 의미가 될수 있다? 네 가지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고 했죠. 이네 가지 의미를 모두 알고 있어야지만 합니다. 알고 있어야만 하고, 그리고 문장 속에 사용되었을 때그네 가지 의미 중에서 무슨 의미로 사용됐는지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to do가 들어있는 문장들이 이제 밑에 나올 거예요. to 뒤에 하다시가 들어있는 문장들이 쭉 있을 건데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먼저 문장을 보고 선생님이 뜻을 알려주겠지만,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먼저 첫 번째 문장입니다. 그래서 use this pencil to write your name 이라는 문장이네요. use this pencil to write your name. 자,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이 to 뒤에 하다시가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거 명령문이네요. 동사로 시작했으니까 use 해라 이러고 있죠. use 해라. 그 다음에 what에 대한 대답이 보이죠. what 무엇을 유지할까요? 했더니 this pencil을 use 하세요. 무엇을요? this pencil을요. 한 다음에 to write your name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 문장의 뜻은 뭐겠다? 예, 사용하세요. 무엇을 this pencil을 이 면필을 해놓고 to write your name입니다. to write your name은 몇 가지 뜻이 될수 있다? 네 가지 뜻이 될수 있죠. 그네 가지 뜻다 알고 있어야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뜻은 자, to write your name만의 뜻은 첫 번째 너의 이름을 쓰는 것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너의 이름을 쓰기 위하여 그 다음에 세 번째 너의 이름을 쓰기
위한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너의 이름을 써서 뭐뭐 해서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기 위한, 뭐뭐 해서. 근데 use this pencil to write your name에서 to write your name은 이대 중에 뭐가 제일 잘 어울리겠다? 그렇죠? 요게 가장 잘 어울리죠. Okay. 그래서 use this pencil. 그래서 to write your name의 뜻은 이렇게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기 위한, 뭐뭐 해서인데 이 전체 글 속에 들어가니까 뭐가 제일 잘 어울린다? 이 연필을 사용해라. 왜요? To write your name 하기 위하여. 그래서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왜 사용해야 되나요? To write your name 하기 위하여.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 밑에 것도 또 볼까요? 이번에는 어떤 문장이냐? You need to write your name here 네요. You need to write your name here. 계속해서 선생님 의도적으로 write your name을 write your name 앞에 똑같이 to가 붙은 거 요거랑 똑같죠. 요거랑 똑같은 거 일부러 쓰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 그러면 무슨 뜻이냐? You가 need 한답니다. Okay. To write your name here 이렇게 돼 있죠. 문장의 구조가. 그래서 you need 그래서 너는 꼭 해야 한다 이 뜻이죠. 해야만. Okay. need의 뜻이 필요하다란 뜻이니까 꼭 해야만 한다고 똑같은 뜻이죠. You need. 너는 꼭 해야 돼. 너는 필요로 해. 그러면 to write your name은 이번에 here 여기에 어디에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니까 너 여기다가 네 이름 꼭 써야 돼. 너는 너의 이름을 여기에 쓸 필요가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무엇을 꼭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what에 대한 대답이고 앞만 길어봤자 이시죠. 넌 you need it. 넌 그것을 꼭 해야 돼. 여기에다 너 그거 꼭 해야 돼. 그거 뭐 to write your name 하는 것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이렇게 쓰인 거 이런 식으로 쓰이는 걸 보고 하다 씨가 명사 동사가 명 to를 붙여서 명사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명사처럼 쓰인 to 부정사라고 해요. 오케이. 그 다음에 다음 문장 볼까요? I need a pencil to write my name이네요. I need a pencil to write my name.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 문장은 뭐 I가 need한다. 항상 영어 문장은 누가다부터 찾죠. 주어 동사. 그 다음에 what에 대한 대답이죠. 저, to write my name. 이 문장은 끊어읽기 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I need. 나는 필요하다. 이 말이죠. 무엇을 펜슬은 펜슬인데